더 빨리빨리 안 올래, 황마. 이런 비영신. 안녕하세요. 얼굴 들었으면 빨리 말하자. 반갑습니다. 들어라, 지방 참마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집에 간지 코트장. 안녕하세요. 옷을 안 갈아입었다고요? 아, 맞나. 맞습니다. 옷을 안 갈아입으십니다. 지금 이틀 내내 이옷 입고 있습니다. 죽은 모셨으니까. 마, 반갑십니다. 그래서 별단이 뭔가요, 위대한 수령님? 별단이요? 대웅이 왔는겨. 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1시간 일찍 종료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예, 물음표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령님 돼지 누린내 납니다. 의상 체인지 해주십시오. 1시간만 일찍 종료하는 거예요. 단 1시간. 단 1시간. 예.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일 여행을 가는데, 좀, 장거리, 육배움 신인네임 불편합니다. 굉장히 좀 장거리라서, 시작부터 장난질이네. 어? 응? 좀 자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거실 봐, 막대가리 같은 소리하네. 집에서 좀 자고 그러고 출발해야지, 두세 시간 자고 출발하기엔 좀 너무 먼 거리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지장 주네. 1시간 정도면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1시간 좀더 방송하고 이런 날도 있었는데 안 됩니까? 대신 이게 부탁이요? 통. 대신 여행 갔다가 돌아가는 날은 제가 방송을 킬게요. 네. 알겠지요? 뭐? 여행 방송한다고? 뭐? 주방 반납한다고? 라이딩 방송 해줄 기가? 아니요. 이번은 라이딩 방송 못 하는데, 돌아가는 길은 그냥. 그래서 누구랑 가는데? 여행 방송이 아니라 팬들이랑 안 가기로 했어요. 예, 원래 이제 그 약속된 그 박열로 아저씨들이랑 가기로 했었는데, 팬들이랑 같이 조금 가볼까 해가지고, 뭐 어차피 교집합이 바이크니까 좀 같이 이렇게 좀 엮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좀것 그럼 한 같고, 시간 일찍 오던가? 오프닝 15분 지겨워하지 왜? 그런 건 그리고, 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건가? 예, 그건 그렇고, 또, 좀그 안에서 불편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팬들이랑 안 가고, 타지마주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안 가고, 이제 방송하기 전부터 어울렸던, 복귀하기 전에 어울렸던 그 바이크 동호회 분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네. 뭐? 코순이라고? 뭐? 여자랑 간다고? 뭐? 여친 대행한다고? 네. 1시간 일찍 종료하는 건데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랑 저희 제 사이에 봐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어보고 괜찮다면 펴주면 안 되겠노? 아니요. 제가 그냥 안 키우고 그냥 싶어요. 거라고 하는 애들 아가 아리 좀 여물면 안 되냐? 잣백수들이라서 그런가? 여행 부럽네요. 전 갈비뼈 부러져서 지체 마냥 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 농노님 안 그래도 얘기 들었습니다. 한 빨리 시간이요? 쾌차하십시오. 예. 그러면 수풍 빼고 빡빡하게 방송해라. 뽑기 부셔버리기 전에.
그냥 한 시간 더 할게요. 예, 그냥 그냥 기본으로 갈게요. 기본으로. 예. 얘기 안 꺼낸 걸로 해주세요. 예. 아우 빈정상한다. 조금만 봐줄 수 있지 않나? 방송하다 뭐 뒤지라는 건지. 언제쯤 좋아질라나 싶은 거지. 역시 우리 형이야 너무 사랑해. 줘 줘. 형 웅랑 보여주면 허락해줄게 뭐. 감샷 보여주면 허락해줄게 뭐. 단카시 해주면 허락해줄게 뭐. 뭐?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좋다. 감사합니다. 네. 너 그때도 한 번만 봐달라며 신유나. 애들아 간만에 여자랑 놀러 간다는데 모르는 척 해주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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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다 와 의현. 한 번은 봐줄 수 있지. 근데 한 번 봐주면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나중엔 3시에 방종하겠다 하는 거잖아. 너무 엄격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겁니다. 인생을 빡빡하게 사십니까? 진정하게 해주라. 사고 나면 못 잘라고 그러노. 잠을 조금만 자는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바로 나태해버리죠? 키우. 보또. 엄격하면 보또. 방송하다 뒤져주세요. 보또. 감사합니다. 그냥 방송한다고 하니 아무 말 말고 넘어갑시다 키우. 긴장상해요 솔직히. 마방 같은데 안 가고 행복한 파리 여행 다녀오는 게 훨씬 보기 좋아. 빈정상하죠. 한 시간만 일찍 종료한다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고. 방금 보또 리액션 텐션 뭐냐 뭐? 빈정상했다고? 뭐? 이런 비행신. 5시까지 6시간 미스테리하면 보내줄게. 얘들아 수지 타산 잘 계산해라. 하루 1시간 일찍 방종하고 화요일 하루 더 볼 수 있는 거다. 보또톤 뭐야 보또? 똑바로 해주자. 호박이들아 두 주마다 격주로 휴일 말고 휴가 주는 건 어때? 연휴 느낌으로 뭐? 좋다고? 뭐? 싫다고? 어쩌라고? 이런 비행신. 애들아 그냥 우리 태훈이는 광대야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야.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겨. 아가리 잘못 놀린 자리가 지옥 미음 연안인 앞으로 7시까지 방송해라 나태돼지랄라. 시바라 누가 들으면 네가 우리한테 돈 주면서 방송하는 줄 알겠다. 키읔. 한 시간 일찍 키던가? 키우. 빈정상한다는 게 맞냐 이게?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보라가 형분이다. 빨리 방송해. 한 시간 양보해주면 우리 모두 편안해진다. 봐주자. 됐어요. 출근하고 복귀하는 날 한 시간 더 하든가요? 됐습니다. 그냥 애새끼 같이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하고 그러고 다 챙기고 살게요. 방송도 챙기고 바이크도 챙기고 여자도 챙기고. 어차피 그렇게 살게. 5시 되면 3분의 2가 잘 거잖아. 그렇게 챙기고 살게. 평남영주나 오도강구 타고 한번 놀러와줘. 사진 찍으러 가긴 히. 호박이 형들 태훈이 형 잘해왔으니 한 번만 봐줘. 계속 지루하면 지쳐서 더 못해.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사발놈들 너무하긴 해. 군대에서도 달에 1번은 외박 휴가 주는데 어휴. 이런 비행신. 이색이 삐졌다 키우. 24살이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일을 해야지 떼쓰고 징징거리기만 하냐 키우. 24살이에요. 이러는 건데 평일인
정상하면 거기에 우리도 빈정상하는 거.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야. 대훈아 여자친구 생겼다고? 계곡 강하지 않게 목비 타이어 점검 매번 잘해라. 알았어. 갑자기 미친 척하네. 혹시 쇼컷인가요? 네? 아니요. 쇼컷 아니에요. 머리 길어요. 코카인 좀 한 번에 10분씩 키가 받을게. 키가 여러분 제 여자친구 키가 173이에요. 보냐. 그때 여친 예. 얘기할 때부터 이미 냄새났다. 지금 안방에서 폰으로 방송 본다에 내 랄프 세차 건다 뭐 아니라고? 이런 비행신. 그건 어제였어요. 형 여친이랑 예. 놀러 갈 때 공지 쓰고가 무섭다. 오늘은 집에 갔죠. 내일 일 나가야 되니까. 4일차 베이글 역행 차중 좌표 BJ 주인. 여자친구 사랑하냐? 지옥 미움녀나 솔직히 말해봐. 성욕 때문에 사귀지 시우발로마. 뭐? 여자친구랑 예약했다고? 아니 뭔 개소리야. 태훈아 드디어 랄프 누르냐? 아니요. 뭐? 책상 밑에 있다고? 근데 나중에 걸린 거를 저기 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얘랑 뭐 데이트도 많이 나갈 거고 그럴 것 같으니까. 24살이고 예. 이 형이 정서적 사랑을 할까? 플라토닉 러브를 할까? 오로지 성욕에 지배당한 돼지일 뿐. 코순이 맞아요. 코순이 맞고 예. 좀 나이 좀 있는 여자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야 융띠융 용수계곡 놀러가자 융띠융. 예 나이 좀 있는 여자 좀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빌드업 밑밥 쳐 깔았구만. 자리설 주씨 나와주세요. 예 지금 집에 갔어요. 감사했겠노. 지금은 집에 갔고요. 코순아 5시 방종 네가 시켰냐? 아니요. 형 솔직히 어린 코순이 안 만난다면서 결국에 지배당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애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요. 네. 고형 계곡 가자 시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조심하라고. 여자친구 이쁘냐? 뭐? 이쁘다고? 일단 집에 들어오면 핸드폰 전원 끄고 집 나갈 때까지 못 튀게 해라 왜요? 왜긴? 이런 비용. 야 네. 이 새똑돼지야 형한테 처음이자 앞으로 욕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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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널 만난다고? 뭐? 뭐? 이제 보비에 태우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 때도 저 하다가 날아갔는데 기웃기웃 너 그만하세요. 형한테 궁금하다기보단 그 여자한테 궁금하다. 이 남자 매력이 뭐길래 사귀는 걸까? 위어 쪽에서 형도 남자고 오는 여자 뭘 막어 그냥 냅두자. 그래서 여자친구 대행 한 시간에 얼만데? 오프닝부터 피곤해 보이는 게 코순이 집에 초대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일종의 현타가 왔달까요? 다음에 요리할 때 1인분 추가해서 음식 준비해드리지요. 아,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 이은철에서 없다 해도 못 믿겠고 있다 해도 못 믿겠네. 키우. 저번에 코로나 다 낫고 만난다던 그 코순이냐? 아니요 걔는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진짜 존나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을 거 아니면 100% 믿지 마라 형 좋댄다. 아닌데 내가 괜찮아요. 자꾸 유도 질문하는 거 같으면 바로 죽탱이 꼽자 형 축하해. 어차피 여기저기 앞으로 돌아다닐 거라서 100% 걸릴 거 같은데. 뭐? 왜요? 앞으로 무조건 구라완 치고 말하면 좋잖아. 왜 굳이 구라라를 쳐 시발. 제가 방송은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여자친구 생겼고 뭐 유튜브로만 내 방송 본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 좀 할게요. 들어주세요. 전자는 잠깐만.
호영 어쩐지 요즘 행복해 보이더라. 표정이랑 분위기 보면 다 알 수 있다 뭐. 네가 뭐라냐고? 5년차 호박이다 뭐. 어쩌라고? 이런 비영신. 왜요? 뭐? 말라고? 바로 봐줄게 하겠지. 형 혹시 꿈에 그리던 열아야? 자, 뻥이에요. 예, 뻥이에요. 그냥 정신 나가서 아무 소리나 한 겁니다. 예,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씨발. 뻥이에요. 뭔 여자가 있어, 씨발. 나 같은 소리 해야지. 천장 임신 급이네. 이런 비행시. 이 남자 매력이 뭘까? BBW에 이은 BBM인가? 일시 봐라 제떨이 조심해라. 여튼 한 시간 더 한다는 거지? 뭐? 두 시간 더 한다고? 아니요. 근데 나는 형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뻥이라고. 이런 비영신. 돼지고 싶냐? 치치오. 이런 비영신.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놀리는 아이 게. 아이크타는 마방 킬러를 왜 만나 왜요? 왜요? 이시바알 괜히 또 이악 물고 없는 척하네. 이런 비영신. 늦자고 없누 기읍 기읍. 형 안철수야? 간 이만큼 봤으면 됐잖아. 없어. 역시 형은 진짜 멧돼지가 딱이야. 없습니다, 없습니다. 형이 유방 전나게 좌우로 짜버리고 싶네. 이야, 이때까지 형이 한 말 중에 가장 믿음 가고 신용 있는 말이다. 대가리 총 맞은 거 아니면 코트여 친하기 힘들지. 그렇게 믿어. 난 안 믿어서 네 동갑 12살 차이인데 미쳤냐? 불화를 지은 이은 잘 지내. 이젠 신청자까지 가스라이팅 시옥 세우기 하긴 그러니까 비서라고 반년 동안 불화까지. 응 지은 미유하지 마. 여친 있는 거 다 알아. 괜히 없는 척 연기하지 마라. 표정 보면 다 안다 누굴 속이노. 귀여워. 여자친구 없는데 죽어도 있다 그러는 게 너무 귀엽고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씨발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너무 귀엽고 그냥 귀여워요 여러분들이. 예 존나 귀엽네요 여러분들. 그만 쳐라. 너 진짜 있으면서 반은 떠본 거지? 아니면 랄프랑 키스해봐. 난 형이 나음이랑 방수하는 상상까지 했다. 빨리 장가 좀 가라. 결혼이 어디 쉽나. 시발 새로운 수금이냐? 요풍 달달하지? 강냉이 딱대라. 아이 결혼이 어디 쉽나. 이제 스턴트 그만 먹고 여친 밥이나 먹자. 있어서 반응 떠보는 거다 이거. 잘 마실게 자기야. 안되겠다 보비 유아프레스로 박살내고 폐차시켜줄게. 아 임마 잘나가는 척 잘생긴 척 있는 척 저탱이 좌우로 찰싹 데리고 싶네. 싫으면 랄프랑 키스해라. 자기는 시펄 저걸로 자기 위로했겠지. 아이고 나이 25살이야. 265 이상 돌핀 팬츠 입었을 때 엉밑살이 살짝 보이는 그런 여자가 이상형입니다. 연락주세요. 아주 좋죠. 자꾸 부베로트 따라할래? 응딩이 뭐, 응딩이 큰 여자가 이쁘죠. 뭐? 응딩이 큰 여자가 이상형입니다. 저도 너 똥탱크 큰 여성분 연락주세요. 여친 없다고 맹세해봐. 있으면 방송 접겠다고 말해라. 누굴 속이려고 키우키우 식기이세기. 아이고 채원아 모손하다 자라 앞에서 여친 어그로를 없다 진짜로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냐. 비비탄으로 뽀삐 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줘 형. 없어. 없어요. 똥탱크 큰 여자분들 연락주세요. 뭐? 요즘 따라 흠이 비게스가 탐스럽다고?
실례지만 잠동 대가리로 뒤통수 후려발겨도 될까요? 중국에서 아프리카 방송했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뭐? 여친 없다고? 여친 없으면 금이 방댕이에 뽀뽀해봐. 이쯤 말든 어차피 오래 못 가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내가 사귄다고 생각해봐. 그건 아니죠. 개통수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형보다 된장통 큰 사람이 어딨어? 이런 비행신. 자연스런 오시오 등의 죄. 왜 네 무슨 뭐 뭔데? 그 아프리카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이용자야? 그게 아니라 그 배그 대회인데 중국 해설 방송이었어요. 그걸 왜 아프리카에서 해? 그거는 몰라? 그렇죠. 그 저걸 했겠죠. 계약? 네, 협업을 했겠죠. 그렇죠. 저런 식으로 아프리카 PUBG CN으로 방송이 되셨습니다. 진짜 결혼하면 내가 만풍 쏜다. 만풍 때문에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라 못하잖아. 구닥다리 야 말랑말랑 야 야 욕 무지하게 하네. 공식 대회 시청자 수 성지더머니에 따인의 쌍지읒. 그리요.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좀 그랬겠다. 시진핑 창놈이라고 누가 그랬어? 부금 새로 한 거 너무 좋은데? 형 나와 안 되겠다. 팬더 좀 보고 올게. 아 아프리카 대회라서 배그 인기 다 죽지 않았나? 무료화 됐다던데? 무료가 돼버렸구만. 시진핑 S홀. Fucking 시진핑. 경찰관님 코트형 허언증 고소합니다. 네. 벌써 자수했다고요? 네. 분방 조치했다고요? 이런. 이런 비행시. 지진이 일어났다고? 어디에? 어디 지진이 있어? 이제 곧 올라오겠구만. 지진이 갤러리 가면 나와? 지진이 갤러리. 창원에 지진이 있었구나. 창원에 지진이 있었구만. 약간 부르르 했어? 근데 희한하게 경상도 쪽이 많이 오긴 하더라, 지진이. 그지 아잉?
저라서. 코트 형 헬로. 어서 오고. 오빠 또또 먹방 해줘. 어 그래 또또 하나 갖고 와.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포도. 120인가? 110 몇인가? 145네요. 145래요. 맛마다 달라요. 좀 높구만. 수저. 쇠수저 조그만 거 그거 갖고 와. 버터수저. 아, 그 차수저. 그거는 좀 먹기 힘드실걸요? 그걸로 먹는 게 좋아, 오히려. 10개인은 너고요. 예? 10개인 너고요. 너는 10개입니다. 저거 정답 계란으로 바위치기. 윌리 할 때 저거 윌리 스쿨에서 배우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예 윌리 스쿨에서 배우는 건데 저거 돈 주고 배우거든요. 앞바퀴 뜨는 거 저기 잘못하면 이제 뒤로 꼬꾸라져가지고 아예 그냥 대가리 개박살 나는 건데 진짜 위험하죠. 저거 용으로 조그만 오토바이 하나 사기도 한대요. 윌리 잘하려고 연습하려고.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일어서서 윌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앞이 보일 텐데 앉아서 윌리를 하면 안 보이잖아. 예. 고수 형은 저 딴 거 배우지 마. 나는 윌리 안 해. 우리 윤구는 바이크가 너무 비싸서 안 해. 오빠 또또 칼로리 낮은 것도 있던데 그건 죽어도 안 먹을 거지? 큐큐큐. 맞아. 그런 비영신. 굳이 굳이 왜요? 오늘은 코순이 전화데이트 좀 해볼까요? 진짜로 외롭네요. 왜 이렇게 외롭죠? 죽어버리겠네요. 바로 하자고? 바로 하는 건 좀 에바 아니야? 아 역캠 탐방은 싫어요 에바야. 연애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때 해야 한다. 어드방으로 윌리하면은 엔진오일이 순환이 안돼서 피스톤이 나간다고? 바겔러 분이세요? 졸라 똑똑하시네. 언제 할 거냐고? 그러면 이거 어때요?
그냥 저한테 사진을 보내세요. 그거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그냥 전화를 드릴게요. 에바예요? 고순이 자기 전에 하자. 코순이 씨가 말랐다고? 아니야. 근데 은근히 내 방송에서 그녀들이 찾는 쿨남 BJ 그거 많이 뜨던데? 이 새끼 여자 시청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못 버렸네. 그 여자 시청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존나 맛있다 또. 미쳤다 이거. 아 엄개야? 난 또 진짜 코순인 줄 알고 되게 설렜네. 엄기였어? 합법적 조이스. 존나 음탕하게. 엄기였구나. 엄게 패드립 같다고? 너 내가 썩은 거 아니야? 방송국 들어가 성비 보라고? 귀찮아. 엄게야? 나도 뭔지도 몰라. 엄게야? 엄게야? 엄마 게야? 엄게야? 앵매 게야? 앵매 앵맹 앵맹. 마이라 너 아까부터 자꾸 아아아아 하면서 자꾸 똥똥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왜 그러냐? 너 저번에 걔 아니냐? 진정성 없이 다가왔다가 욕 뒤지게 처먹었던 애? 와 그러노? 뭐가 아아아아 왜 그러는 거야? 안 할게요. 전마 왜 저래? 혹시 조현병? 그러면 제가 굳이 마일게이야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냐? 이 새끼 요즘 여친구라 지은님 치고 지은님 코순이 코순이 거리네 시옷 미용녀나 지역친 찾는 사신 방송을 뭐가 피곤하다고 한 시간 줄여달라기나 하고 양심 비전 후 그래서 한 시간 늘려가지고 제 좆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뭐가 불만이세요? 알라알라님? 장문 씨발 새끼 아래. 장문 씨발 새끼야. 마일 게이 품 충전 안 했노. 어서 충전해라 마. 내 보조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지진 났어요? 또 왔어요 지금 지진이? 어쩌죠? 이때 딸쳐야 함. 생존 본능으로 쾌감 100배 미친놈. 이번 지진 유독 터진 소리 났다길래 원래 지진이 그렇게 궁금해져서 존나 빠르게 검색했다. 지진이 그런가 그래가지고 지층이 깨지면서 난 소리라고 꽝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이. 그렇구만. 아 진도 4짜리 아니라 2.3이야? 그러면은 그렇게 좀 심한 건 아니네. 그죠? 저한테 코스님 저한테 다 안 할래요. 예.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여자라고 뻥치고 지 여자친구 사진 보내고 이런 병신들 많아갖고 안 할래요. 예. 변덕이 왜 이렇게 심해졌어?
그냥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이번에 여행 어디로 가? 저 그럼 바로 여친 뺏어야지. 형 자신을 가져. 좋은 물 뺏어. 닥쳐. 여기에 출발해서 잠깐만 뭐 대충 오전 10시까지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미쳤죠? 예. 한 7,800km 되겠죠? 형 살쪄서 겨드랑이 색소 침착 왔더라.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팔다리 근육 빠져서 지하코 체형 되는 중. 예상 수명 60. 그래 오히려 좋아. 멀리니까 가능한 코스다. 삼각형? 지진? 설마? 그냥 남자답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일루미나티 일동은 고영의 연애를 적극 지지합니다. 왜요? 오토바이 타는 건 싫어요. 마일 씨, 마일 씨. 연애하지 마, 융대유. 마일 씨. 저기 있어야 타지. 응꼬에 박아도 못 타는 바이크 누가 타냐? 통화 한번 해봅시다. 저요 덜렁. 예, 통화 한번 해봅시다. 매체세 번호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전화드릴게요. 야 근데 창문을 좀 열어라. 더워. 더워. 다 두고 픈 프로필 뭔데? 매체도 어떻게 해요? 상남자답게 가장 좁아. 매체도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저 뭐야? 18년 색도 고를 때마다 고순이한테 전화 거네. 짐치 싸대기 주었나 마렵네. 이런 비용. 저기 COAT 여기에다가 그 주세요. 예. 사진 좀 보내주세요. 여기다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예. 개공 마렵다고? 내가 봤다고요? 일단 보내보세요. 윤대윤 진짜 외롭긴 한가 보다. 정적원의 사진 보고 좋아 찍었죠. 아, 그 사람이야? 나 님 너무 어려요.
아, 님 너무 어려서 안 돼요. 예,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 너무 어려. 개 어려. 예. 23살인가 그랬나? 맞죠? 너무 어려요. 뭘 고양이 소리 나네? 부금에서? 제목이 고양이의 버식이라 그랬습니다. 1조 탈락. 근데 오늘 한 시간만 일찍 보내주면 안 되죠? 알아요, 알아요. 안 되겠죠? 예. 그렇다면 오늘은 게임 방송을 굉장히 오래 좀 해봐야겠구만. 어제 했던 게임 이제 접기로 했어요. 안 할 거예요. 예. 오프닝을 줄이라고 하면은 저는 언제 풍선을 받아요? 그러면 저도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오프닝 하지 마라. 저도 오프닝 줄이고 싶죠. 알아서 컨텐츠 딱딱딱딱 했는데 딱딱딱딱 별풍선 들어오면 나도 좋죠. 왜 그런 배려심이 없어요. 맞잖아요. 전 이때라도 별풍선 받고 그러는 건데 어제 오죽했으면 구걸했어요. 마지막에 방송 마지막에 좀 많이 싸달라고. 네. 극도 오픈 한 번마다 10분씩 까줄게. 처음 터지는 것 같은데? 100개가? 그러네. 오늘 100개 처음 터졌다. 노래요? 노래 뭐 노래는 안 해요. 예. 노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나 머리 또 내려온다. 라이딩 방송 보고 싶다 유유. 아, 고맙습니다. 나이젤 카보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따? 나이따? 고맙습니다. 노래하는 코트가 잠바를 입으면 노래하는 잠바. 코트 오빵. 네? 말씀하세요. 고양이 소리 너무 난다 이거. 저 부분 빼니 좋겠습니다. 저 부분 빼자. 아, 존나 시끄럽다. 오빠 티 얼마짜리야? 이거 뭐 몰라요? 이게 뭐 20 얼마였나? 40 얼마였나? 기억 안 나요. 아니 카카오페이 왜 점검이야? 카카오페이 점검이야? 카카오페이로도 별풍선 결제가 돼요? 큰 거 한 방 주시려고 그러나? 아, 배달 시키려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 점검이라서 그날은 방송을 피해야겠구만. 어이구, 딸배이신 웬일로 10개에서 항상 멈췄었는데 오늘 100개 사주네. 너무 고맙네 우리 딸배이신. 딸배이신 너무 고맙다. 넌 내가 알아서 모을 거야. 니들이 쏜 거 아니면 조용해. 왜 니들이 쏜 것처럼 니들이 저기를 해. 니들이 쐈어? 남이 쏜 풍선에 왜 자꾸 관심들이 많아? 어? 니들이 쐈냐고. 안 쐈으면 입 닥쳐. 장난이야 장난. 아이고 아롱이. 아롱아 고맙다. 내일 라이딩 알라우 무복발을. 그래 알라우 무복발을 하고 그 형 갔다 와서 그 다음에는 우리끼리 한번 또 가자.
다음엔 우리끼리 한번 가자고. 아니 카카오 뭐 풀렸어요? 카카오페이 시블럼. 아 풀렸어요 지금? 정료 천원고 아내는 개그지 흑우 흑부름이 업체 매점에서 빵 사먹을 돈은 있고 뭐? 그지라고? 왜요? 어쩌라고? 이런 비행신. 고맙습니다. 어 꿀코마 넣고 되게 오랜만이네. 잘 지냈노? 꿀코마 넣고. 형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었어요. 네. 아이고 우리 카페맨 또 55개 너무 고맙고. 힘들어서 아이스크림 사다 달라니까 싫다네요. 여러분 결혼 꼭 하세요. 네네. 아이스크림 시켜서 드셔야지. 아 우리 또 고맙습니다.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카카오페이 풀려서 이런 비행식. 핸드폰 결제했는데 어 이거 왜 켜져 있지? 나이트. 포켓몬 빵 드베제이 하지 말고 빵 처먹을 돈으로 천 원이라도 사라. 건빵 게이들아. 건빵 게이들. 아이고 세아 고맙다. 그래 세아야 형도 잘 갔다 오겠다. 형님 조심히 갔다 오셔요. 우리 단톡방에 있는 애들이 있네요. 신사가 자기 소개하면 신사입니다. 와이프가 후원글 보고 뒤통수 때리네요. 결혼 꼭 하세요 다들. 시트콤 찍으시네 집에서? 형님 머리가 없어갖고 뒤통수 맞으면은 살짝 소리 나겠네요. 이런 소리 나겠네. 아니 패션으로 미신 거야 저 형님. 저 방금 톡으로 보냈는데요.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해주세요. 마일님 보냈어요? 안 추워서 밖에서 잘 마일님, 마일님은 나이가 어리셔서 안 돼요. 내 다음 정수리 텅텅. 보톡이 하고 싶어요.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일님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시발 초코 틴틴 대거리려니 주워나 지적질이네. 재수 주워나 없게 시발령. 뭔 기 왜 갑자기 욕해요? 아니 왜 갑자기 욕해요? 제 머리가 초코 틴틴 대가리라고요? 초코 틴틴 대가리 뭐예요? 이까지 시발년이라고 욕하세요. 대훈아 YA0 추천 좀. 요즘 안 봐. 오, 나 그 생각하고 야동본지 좀 오래됐네. 좀 해줘라. 네 저번에 마일게이 사진 보고 바로 컷했잖아 나쁜 놈새기. 사진 뭐 컷한 게 아니라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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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새끼야. 예. 나이 때문에 안 돼. 너무 어려. 23살은 이제 안 만나고 싶어. 근데 마일님 좀 아깝다. 나이 먹고 오세요. 그때 제가 솔로면은 나인데 정말 좋죠. 승에 안 찬다고 시발 년들아 그만 좀 해라. 뭔 소리야? 저분 귀여우신데 귀엽게 생겼어. 예뻤으면 20살도 만나잖아. 아니야 이제는 어린 여자 안 만나요. 귀여운 예쁘진 않음.
아니고요. 아 너무 맛있다. 이 우엉차 너무 좋다 진짜. 요즘 맨날 우엉차 먹는데 너무 좋아요. 만약에 들었으면 바로 사귈 거잖아. 우리가 형을 모를까? 아 레알로 이제 나이 한 25, 27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연락하는 애는 몇 살인데 없는 척 적당히 하고 싹 다 정리했어 최근에. 꾹꾹까까 뭐 알겠어. 싹 다 정리했어. 이뻤으면 비약 처먹어도 사겼지. 싹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한 32살, 34살 이 정도 사귀는 게 맞아요? 나이를? 왜? 왜요? 근데 그 나이대 분들이 내 방송을 안 보는 걸? 30대 만나야 된다고? 나이는 우리 알바 아닌데 어릴수록 보비 다이어 조심해라 기운.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면 대화가 안 통하지요. 답답해지고 기운 몸에 대화는 모르겠습니다 기운. 몸에 대화. 오늘 먹방 할 거야? 그래 또 어린애 만나서 폭로나 당해 이러시는데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세요. 아, 제가 나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으면 그때는 필살기 쓸게요. 필살기란 예 진짜 전화데이트 한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자 30이면 상패 나이 자랑 이내도 안 만날 거면서 키우 키우. 여자 나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요즘 그리고 30살이 어디 30살이에요?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능력껏 만나는 거지 시발 정말 승질나서 집에서 애니만 보니 뭘 아냐 게이들아. 아 에드벌룬으로 100개를 모으셨네. 대박 진짜 대박이시다. 이야 에드벌룬으로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노콘 노생님 이 새끼 지금 없는 척하고 시청자 반응 보는 거 즐기고 있는 거. 재밌어. 참 재밌다. 그게 필살기야? 전대 아니잖아. 왜 자꾸 거짓말해? 대훈이 발정 기운 찬노 얼른 빼줘야 한다. 아이 자, 아무튼 뭐 이제 교정 받아야겠다. 예? 고맙습니다. 탈수연님 감사합니다. 펭가이 감사합니다. 푸른나무 정원님 고맙습니다. 저 배 안 고파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자 50부터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약발방을 좀 야무지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게임방송을 좀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허겄습니다. 아시겠지요? 뭐 컨텐츠 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실 거나 할 말 있으신 분 계세요? 없나요?
입술 좀 턴 것 같아 내가 봐도. 이거 좀 발라야겠다. 오늘 방송도 기묵지하게 시청해야 주지 뭐. 왜요? 뭐? 왜요? 이런 비행신. 얼굴 왜 그러냐고요? 얼굴은 오늘 스프레이 안 뿌렸어요. 귀찮아서. 궁금한 거 있어요? 방송 전에 뭐 드셨나요? 저 방송 전에 초밥 먹었어요. 5만원 아치 스페셜 초밥 하나랑 광어 초밥 하나랑 그래가지고 30피스, 32피스 처먹었어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행님. 아 나이자 카부님 고맙습니다. 스시킬러. 수도권 하나 다 먹었네. 많이 먹긴 했어요. 이야 우리도 진현이님 감사합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 노래 알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근데 반말하세요 진현이님. 귓말로 천원 아까우니까. 그런 내가 아는 그 진현인가? 김진현 5천 56,300 맞나보다. 진현이 맞네. 야 니 뭐하노 여기서. 예 친구가 들어왔네요. 중학교 때 절 많이 괴롭히던 친구가 들어왔네요. 예. 진현인데요? 김진현 아니야? 현은 H. 아 그래? 예. 호철이는 아니고요. 아니 반말하길래 친구인 줄 알았어. 담당일진인 줄 알았어. 아니었구만. 형 무리하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아 그 월미도나 아니면은 저 괜찮은 그런 데에서 버스킹을 한번 하긴 하려고요. 예 코로나 풀리면 곧 풀리죠. 예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버스킹 한번 할 테니까 오세요 다들 월미도로. 월미도로 오셈. 오늘 풀렸어요? 네 이제 12시 났으니까 풀렸습니다. 아 그럼 이제 24시야? 어젯밤에 월미도 처음 갔는데 쓰레기 매립진 줄 알았어. 오 진짜? 월미도 풀렸구나. 아 월미도래. 코로나 풀렸구나. 좋지. 토마토 던지겠다고요? 내가 버스킹 하고 늘 된장찌개를 좋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방 코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실제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좀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들. 아 어떤 새끼야. 토마토 던진다고? 안마방 명함 던진 날계란 던진. 오늘부터 계란 식성 간다. 토마토랑 날계란 던져준다고? 바로 날계란 던져줄게. 아니 던져봐.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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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봐. 미친놈들인가. 하지도 못할 거면서. 티아라 팬 자세로 던져줘. 티아라 팬 자세. 노래하는 돈가스 키우 키우. 네. 아... 부침개 재료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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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탄 쏜다고? 아 멀리서 짱돌로 물수제비 떠줄게. 아 멀리서 총 쏘겠다고? 나만 던져주면 눈 바로 모아줄 거야? 나만 크게 외쳐줄게.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컨텐츠 시작합시다.
깜빡이들 몰릴 거 상상하니까 벌써부터 가을 기댄다. 아니 형님.